엑스디너리 히어로즈 형 못지않은 아웃 탄생 이해감 다섯 번째 미니 앨범 라이브 앤드 볼로 열풍해고 때론 설정이 구속이 될 때가 있다. 음악에서라면 솔로냐 그룹이냐부터 어떤 음악을 하리라는 장르 선택까지 어우를 이슈다. 출발이 곧 색깔이 되고 향후 정체성이 되므로 설정 이슈엔 되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2021년 말 집가 내놓은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이하엑디즈의 경우 이들은 아이돌 그룹과 록밴드를 동시에 보여주어야 하는 아이돌 록밴드로서 자신들을 설정했다. 아이유, 저스틴 비버와 호주 밴드 5 Seconds of Summer, 5 Seconds of Summer 가 멤버들의 음악 취향을 가로지르고 있는 만큼 이들 음악은 그래서 팝과 록의 포옹 안에서 싹 튄다. 이제 웬만한 스타일은 나올 만큼 나온 록 장르가 무한대의 혼종을 지향하는 팝과 엮이는 건 그래서 엑디즈 같은 밴드에겐 자연스러운 방향이고 실제 이 방향은 2020년대를 뚫고 나가는 비교적 젊은 세계 록 밴드들의 공통된 경향이기도 하다. 다시 엑디즈는 록 밴드이기 전에 아이돌 보컬 그룹이다. 6인조 라인업에서 싱어 멤버가 메인 보컬 둘을 포함해 4명인 건 그래서다. 악기 연주에만 집중하는 멤버는 리드 기타리스트 준환, 과드러머 건일 뿐, 가온, 리듬 기타, 과우드, 오디, 신시사이저, 는 잠시 연주를 쉬면서 랩을 하고 주연, 베이스, 과정수, 키보드, 는 주거니 받거니 고음 절창을 이어간다. 우린 플루토 같은 곡에서의 현란한 상황을 지켜본 바 있다. 그리고 이들의 라이브를 확인한 사람이라면 이 스튜디오 녹음 상황이 무대 공연이라는 실전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으리라. 엑디즈는 부지런하다. 데뷔한 지 이제 3주년을 맞는데 발표한 앨범들만 정규 앨범 한 장에 정규 앨범 같은 미니 앨범 5장을 더해 도합 6장이다. 1년에 2장씩은 꼭 냈다는 얘기다. 예술이란 것이 자판기가 아닌 이상 내고 싶다고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감안할 때 이듬은 다작 성향은 자신들의 모든 곡들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창작자로서 관여해온 엑디즈 멤버들의 욕심과 의지를 대변한다. 그 발표작들 중 현재까지 유일한 정규 앨범인 트러블러 슈팅은 실상 엑디즈 음악의 분수령이었다. 즉, 지난 미니 앨범 4장으로 조금은 복잡하게 그러면서도 트렌드와 대중성을 동시에 점검하며 자신들의 색깔을 탐색해 온 이들이 마침내 그 해답을 찾은 듯한 음악을 해당 정규작에서 들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꿈을 꾸는 소녀와 어리고 부끄럽고 바보 같은 그리고 일본 싱어송라이터 겸 기타리스트인 미야비 MIYAVI 를 좋아하는 준한의 화끈한 리드 기타를 앞세운 Money on My Mind 같은 곡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10월 14일 선보인 따끈한 신보 라이브 앤드 볼은 그 분수령에서 불과 6개월 뒤 발표한 작품이다. 역시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후렴구 멜로디가 계속 보강되고 있다는 느낌이 전작을 잇는데 가령 제목처럼 만화 주제곡으로 써도 될 법한 소년 만화 와 멤버들이 멋진 슈트를 입고 찍은 뮤직비디오가 볼만한 헤비 멜로디 넘버 로브 앤드 피어니아의 싱어롱 코러스는 그 확실한 예들이다. 두 곡 모두에서 브레이크 더 브레이크 니아의 에너지와 어겐 어겐 야의 팝펑크 유전자가 동시에 살아 펄떡인다. 아울러 곡이 지닌 어둡고 간절한 분위기를 반짝이는 탑 라인으로 불어나가는 세이브미 역시 쉽게 다가오기는 마찬가지이며 레이블 선배 팀인 데이식스처럼 밴드 이전에 보컬 그룹이기도 하다는 걸 증명하는 애절한 왈츠 트랙 나이트 비포어 더 앤드 투 디어 H 같은 곡과는 다른 바이브로 이들의 성숙해진 이면을 내비친다. 이번 앨범에서 가장 파격적인 뉴메탈 곡 인스테드는 주연의 베이스가 주도하는 필링 나이스 절럼 장르 마니아 성향의 트랙으로 처음 음원만 듣고선 후렴구에 강력한 스크리머가 누구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대선배 윤도현이었다. 윤도현은 제목을 내지르는 스크리밍 파트에서만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이 베테랑의 거친 존재감은 그대로 곡 전체를 지배해버린다.
그 외 라흐마니노프와 얼터너티브 록이 공존하는 뮤즈, 뮤즈의 음악 세계를 닮은 자임펀인인 리더 건일의 롤모델이 뮤즈인 만큼 앞으로 엑디즈가 추구해 나갈 음악 스타일을 점차 볼 수 있을 지점일 것도 같다. 개인 의견으론 앨범을 여는 SH월드 75년 이후 엑디즈의 라이브를 여는 곡으로 쓰면 어떨까 싶다. BTS가 데뷔 초 국내 힙합계의 색안경을 감당해야 했듯 엑스디너리 히어로즈도 어쩌면 비슷한 편견을 넘어서 왔거나 앞으로도 넘어서 가야 할지 모른다. 이번 앨범까지 들어본 결과 Man in the Box라는 제목을 보고 앨리스 인 체인즈, 앨리스 인 체인즈를 떠올리거나 패러노이드란 인 단어에서 블랙 사바스, 블랙 세버스 를 감지하는 깐깐한 올드록 팬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하는 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록밴드에게 아이돌이라는 설정이 반드시 구속이 되리란 법은 없다. 화환 가고 들어왔다. 승한, 라이즈 탈퇴 후 계속되는 후폭풍. 승하는 탈퇴했는데 입장 번복에 분노한 일부 라이즈 팬들. 이번에는 트럭 시위, 근조화환 가고 트럭이 왔다. 그룹 라이즈 전 멤버 승한의 그룹 복귀와 탈퇴로 인한 후폭풍은 현재 진행형이다. 승한을 비롯한 그룹 라이즈의 일부 팬들은 18일 서울 성동구 SM 엔터테인먼트 이하 SM 사옥 앞에 시위용 트럭을 보냈다. SM 일대를 돌고 있는 트럭에는 아티스트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겨요. SM은 승한이 힘들 때 등을 돌렸어요. 아이돌도 인간이에요. 감정도 있고 상처받기도 해요. 로봇이나 꼭두각시 취급하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해당 시위 트럭을 주최한 곳은 필피노피 RII.2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즈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저드 프로덕션은 지난 11일 라이즈의 다음 챕터는 7명의 멤버가 함께 할 때 더욱 의미 있게 보일 것이라고 판단. 향후 팀의 활동 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실무자 및 멤버들과 논의를 거친 결과 승환이 팀에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됐다. 며 승환이 11월부터 팀에 합류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대한 팬들의 반발은 거셌다. 이들은 SM 사옥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트럭 시위를 진행하며 승한의 탈퇴를 촉구했다. 대중의 성난 여론과 팬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힌 소속사는 활동 재개 발표 이틀 만에 백기를 들었다. 13일 위저드 프로덕션은 승한이 멤버들과 팬 여러분을 위해 본인이 팀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저희는 아티스트의 결정을 존중해 승한이 라이즈의 합류가 아닌 탈퇴를 하게 됐음을 말씀드린다. 고 입장을 번복했다. 승한은 지난해 9월 라이즈로 데뷔했으나 연습생 시절 사생활이 담긴 사진 등이 확산하며 논란을 빚고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후 라이즈는 6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갔고 로브 119, 사이렌, 사이어른 붐붐 페이스, 붐붐 페이스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9월 라이즈로 데뷔한 승환은 연습생 시절 사생활 문제로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1월 팀 활동 무기한 중단을 결정했다. 이후 라이즈는 승환이 없는 6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갔고 로브 119, 사이렌, 사이어른, 붐붐 페이스, 붐붐 페이스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승한의 복귀와 탈퇴 이후 논란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다. 일부 팬들은 승한과 라이즈를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기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 이에 SM은 라이즈와 승한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SM은 당사는 데뷔 이후 지속적으로 라이즈와 승한에 대한 허위 사실, 인신 공격, 모욕, 비방을 포함한 악성 게시물 및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량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그중 인스타그램을 통해 RIIZE 멤버들의 지인임을 사칭하며 허위 사실을 작성한 자 V
불법 행위 사실이 확인된 자 등 일부는 죄명이 특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이에 대해 당사는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들의 경과는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